캐릭터만 봐도 굉장히 사행성이 가득할 것 같은 게임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드 모드. 사행성의 상징 아니냐? 검. 리롤, 리롤, 리롤. 빵. 잠깐만, 뭐야, 어떻게 이겨, 이러면. 잠깐만요, 어떻게 이겨, 이걸. 아니, 잠깐만! 아니, 어떻게 이기냐고, 이거를. 야! 이게 게임이야? 어떻게 이겨, 이거를. 야! 세상에. 이걸 어떻게 이겨? 아니? 1더라, 1더라, 1더라. 진공 청소기 졸라 센데. 잠깐만. 아니, 사행성 게임이 이걸. 로봇. 나무 방패. 이거는 고정인가 보다. 첫 번째 아이템 나무 방패 나오는 거는. 마술사. 이제 방패 있으니까 조금 낫겠죠? 너무 센데, 근데? 와, 근데 진공청소기가 제일 센데요? 아이템 없이 들어가서 그런가? 아까 진공청소기는 진짜 어처구니 없었다. 네, 하드모드 하면은 상대는 강화된 거 써요. 7대 19인데 매직 미사일 좀 쏴라. 오케이. 아 맞다, 나 예비군 언제였지? 아이, 나 끝나고 확인해 봐야겠다. 아 예비군 가기 싫어. 젠장. 흑흑. 가뿐이에요. 예비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아니, 아니, 6-1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6은 아무데도 못 쓴다고. 세상에, 뭐야 방금? 게임이 사기치는 데요? 이거 주작이자, 주작이야, 이거. 주작이야. 야, 눈 뜨고 코베이네, 이거. 카드 열심히 올려야겠다, 이거. 이게 나라냐? 아니.
다음 턴에 활한번더 날라오겠네요. 빵. 아, 롤. 오나와라. 오나와라. 오나와. 세상에. 아, 저거 사기 치면은 한 턴만 해도 쏠수 있겠다. 안전하게 가려고요. 별 차이 없어서. 가시방패. 가시방패 특. 짝쏠때 피해를 입힌다. 홀쏠때 실드를 추가한다. 루팅부터 합시다. 테이저. 상승. 상승도 필요할란가? 철방패 살까? 치유의 크리스털도 괜찮을 것 같고. 경험치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 레벨까지 별 8개. 가시방패 있으니까 검 빼고 상승이랑 테이저 넣을까? 나무방패도 빼고 테이저 넣고 어떤 걸 살까? 단도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크리스털 사서 피 관리를 할까? 단도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주 같은 거 빼려면은. 테이저 있으니까 괜찮을란가? 일단 하나 잡아볼까요? 약제사. 주사위 3개니까 공격 하나 더 넣는 게 낫겠다. 아이, 곤변. 다음 턴에 곤변하겠는데, 이거? 리롤 해볼걸. 3뜰 수도 있는데. 이제 곰. 온다. 이걸 드루가. 아니! 6만 나와. 다음 턴에 분노로 막타 칩시다. 곤변, 어흥. 젠장. 옥녀였네. 전사만이 이 길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면 업그레이드된 장비만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꺼져요. 안 사요. 저주는 확률적으로 저거를 못해요. 행동을 못한. 석궁. 석궁 필요 없잖아. 네, 하나 더 껴야죠. 근데 먹힐지 생각 좀. 석궁 들고 갈까? 9피엔데. 상승도 있고. 아까처럼 6 뜨면
아니면은 크리스탈 사야겠다. 크리스탈 안 사면 되겠다. 테이저 빼고서 공을 쓸까? 테이저 마비라도 있어야 내가 좀덜 맞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은 석궁이 쓰레기통 역할을 해줄 것 같으면 상승을 빼버릴까?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이건 딱 맞게 나왔다. 나이스. 리롤, 리롤. 리롤. 석궁이 노는데? 실드 플러스 5. 가시 방패, 테이저, 석궁. 나이스. 저의 인공지능이 안 좋은 건지 왜 저걸 때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 턴에 석궁 킬각 볼수 있겠죠? 뭐야? 제 이상의 난주택. 아, 덕분에 불피 채웠습니다. 마법사란 것들은 이상해. 단도 넣을까? 석궁이 좀 노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근데 지금 4, 5, 6이 아까부터 저거 해제하려던 게 저거 때문이었어? 이대로 가보죠. 어차피 단도 돈 없어서 못 삼. 중독 촉매입니다, 촉매. 코스트 너무 비싸고 독덱도 아니라서 못쓴. 스테레오 헤드. 스테레오 헤드. 리롤. 나이스. 좋아요. 신명가. 테이저. 쟤한테도 테이저가 괜찮네. 세상에. 마비가 괜찮아. 빠지지. 실드 추가하고 치유하고 싶은데. 아이고 육뱀.
이거 힐좀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힐좀 하자고. 아이 참나. 이제 레벨업 하면은 애취 고슴 도치. 애취 도치. 실드 쌓고 마비 걸고 석궁 돌리고. 아니 3뎀이나 들어와? 너무 센데 이거. 이게 마비가 저 왼쪽에 저거 주사위 쪼개는 데 들어가면은 제가 한 턴을 그냥 꽁으로 버려요. 아우 큰일 났네 이거. 아 저거 쓸걸. 아 잠깐만 맥댐이잖아.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왜 이러세요. 아니 아우 아 이거는 실드 좀 쌓을게요. 아직 안 죽었거든요. 가시방패 계속 돌려야겠다, 이거. 세상에. 이번 판 레벨업 하는 판이었던가? 아, 이번 판 레벨업이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아, 근데 일단, 살아야지, 나도. 잡힌 잡아야, 잡아야 레벨업 하지. 아, 또 맥댐 넣었네. 이거 사기. 이 주작이야, 이거. 너무 센데. 똥개 한두 번 하는 건 아니지만. 1이다, 메롱. 아니, 근데 1 떠도 3뎀이야, 저거. 마탱이가 같습니다. 이거 자, 킬각인가? 아, 그렇군. 마비가 한 번도 제대로 일안 하네요. 추가 주사위, 방밀, 업그레이드가 낫겠죠? 방밀 저거 강화 안 하고는 쓰지도 못해. 가시방패 크기 감소, 석궁 카운트다운 감소. 아, 이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긴 해. 테이저 맥댐 증가. 석궁이 괜찮지 않을까? 가방에 딱히 없어요, 딱히. 맥독은 지금 가기에는 너무. 브로드 소드. 화염. 독백 언제 오냐. 화염은 얼음에 약합니다. 하와와 화염장. 아니 뭐야 이거. 석궁 쏠까 그냥?
아니야. 아니, 으악. 뭐가 이래. 이게 게임이야? 빠빠빠빠. 흥겨운 BGM. 다음 턴에 잡을 수 있겠네요. 엄마야, 욕됨. 불타는 주사위. 되겠다. 레벨업까지 11 경험치 남았는데. 사과로 피치할 수 있구나. 야미. 곤봉 일피해 일마비 재사용 가능. 곤봉 각인가? 킹봉 짱봉 테이저 빼고 곤봉 넣으면 되겠다. 왜안 빼줘? 야씨. 곤봉이 테이저보다 센 이유. 전기가 귀한가? 일피해 일마비. 일피해 일마비. 아니, 저걸 성공시킨다고? 마비 먹어라. 아니 또? 이게 게임이야? 근데 이게 저거 뭐야? 난별 피해 없기는 하네요. 그냥 저거 뭐냐? 아, 저걸 리롤 했어야 했는데. 아니, 뭐야, 이거. 근데 단순히 실명 걸리는 거라서 별 피해 없긴 해. 근데 어처구니가 없잖아. 킹고리즘. 뭐야 이거? 돌려 돌려. 아니, 돌려. 근데 차라리 저거 쓰는 게 훨씬 낫구나. 이게 운이 재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좋은 거였네. 막 탔어. 왜안 들어가? 뭐야? 뭐야? 뭐지? 그냥 이미지가 이상하게 출력되는 것뿐이구나. 안 알려줌. 뭐야 이건 또? 뭔 소리야 이건? 뒤집는다는 게그 얘긴가 보다. 이렇게 위아래. 주사위 위아래 뒤집는다는 뜻인가 보다. 네.
1이 6이 되고 2가 5가 되고 3이 4가 되고 그건 듯. 테이저 넣을까요? 곤봉 테이저. 근데 마비에 약한 애가 있고, 쟤는 마비에 약하겠다. 이거 그냥 마비만 셀이 넣으면 될것 같은데. 에 곤봉이다. 에 곤봉 곤봉 곤봉. 소펜. 나이스. 이것만 계속하면 된다. 빅 곤봉맨. 이거 필승이다. 필승법. 곤봉 받아주시바. 미친 개한텐 내가 약이야. 하하, 짜식. 그거 넣는다고 작동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갑분싸. 근데 한 개에 못 막는다고 별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한개못 막아봤자 한 번밖에 공격 못해. 소패. 완벽한 카운터 덱이다. 신난다. 이게 게임이지. 퓨용. 하이야. 독성 배출. 독 나왔다, 독. 벤시. 벤시가 저거 하는 애죠. 침묵. 마비 상위 호환 쓰는 애인데 여러 개 넣으면 될것 같아. 아니, 이거 인벤토리 왜이 모양이야? 중독 코스트 때문에 저거는 도움이 안 돼요. 벤쉬. 통탄. 아이고, 다 일됐네. 테이저. 석궁. 실드. 침묵시킨다. 저주에 걸린다. 통탄 너무 빡센데, 이거. 이런 테이저. 석궁 분노로 두발 쏘고 이거 하드 모드 빼야 다른 카드를 좀 쓰겠는데. 독덱 같은 거 하려면은 세상에. 분노와 침묵. 너무 센데요. 지나치게 강한데. 난 영능도 못 쓰고, 으드 맞기만 하고.
독도 거 해볼까요? 분노할 수가 없어. 분노가 조절되고 있어. 아니, 분노조절 치료사. 뭐야, 이거. 이거 저주 먹으면은 초기화 되네.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마비나 먹어라, 임마. 하지마, 제발. 기껏 장전해놓은 내 석궁. 얼마 안 남았다. 아니, 와, 진짜 빡세다. 석궁 쏘면 끝나죠. 아우, 레벨업 해서 다행이다. 육노인 주사위를 2개 획득. 깨시방패. 잠깐만, 잘못 눌렀어. 헐. 독이랑 방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업그레이드 기회 잘못 썼네. 잘못 눌렀어요. 이제 주사위 5개라서 좀 널널해. 곤봉 테이저도 계속 때려주는 게 좋겠다. 아, 젠장. 인공지능이 조금 이상하게 작동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젠장. 곤봉 맞자. 좋지. 6 나왔다. 다음 턴에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게 마비를 걸었을 때 약간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조금 하더라고요. 만렙입니다. 만렙이면 그러면 다음 층에 보스 다방이네. 이거 강화할 기회가 너무 없어. 아무튼 이거 마지막 강화 가능. 곤봉 업그레이드 하면 마비 2개 걸리네요. 대박인데? 스케대치. 마비 면역이래요! 선생님, 도망쳐! 도망쳐. 어서 도망쳐. 아니, 15 데미지. 장비 바꾸고 오겠습니다. 곤봉 빼, 테이저 빼, 상승 넣고,
나무 방패 넣을까? 나무 방패, 가시 방패 넣고, 아, 독 넣을까요? 독도 안 되지 않았나, 아까? 저거만 똑바로 봤네. 저거만. 독 걸린다고 했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뷰. 한번 가서 한대더 맞고 올까? 독 되죠? 석궁 대신 나무 방패 넣고 존버하면서 독 넣자. 이랬는데 가서 독 면역이면, 아, 그래. 불탄 마비 빙결. 네, 독 존버하겠습니다. 모든 주사위를 불타게 한다고? 잠깐만, 저 양반 왜 저렇게 세요? 뜨끈뜨끈한데. 불타는 주사위란. 아, 일단 독 존버하겠습니다. 침묵마비. 괜찮은 것 같아. 6 필요 없고. 실드 추가. 별로 안 괜찮네. 잠깐만. 일단 독은 넣어야 돼. 와, 큰일 났다. 이거 방어도 힐 열심히 해야 돼. 아이, 젠장. 5턴 정도 버티면 될것 같네요. 13의 피해. 잠깐만, 딜 너무 센데? 감당이 안 되네. 존버도 못해, 너무 세서. 세상에. 16. 두 턴만. 힐하고 실드 올리고. 4 좋고. 5 좋고, 됐다. 마지막 한 턴만. 모든 주사위를 불타게 한다. 불타는 주사위단. 따뜻하네요. 이번 턴에 이긴 거 아닌가? 저거 독이 어떻게, 언제 적용되지, 저거? 턴종킬이죠, 이거. 정말 무섭다. 독존버로 이겼다. 예. 이겼다리.
근데 이거 좀 아이템이나 유물이나 이런 거좀더 추가해야 될것 같다. 암튼 갓겜이잖아. 한 판만 더 하고 잘까? 하드 모드 빼고 할게요. 독돗 거 한번 해보고 싶다. 독돗. 화염 머리는 얼음에 약합니다. 아이고, 맙소사. 세상에. 불타는 주사위단. 독돗하자, 독돗. 가죽갑옷. 각 공격의 피해를 1 감소시킨다. 하드 모드 빼야죠. 안 빼면 하고 싶은 거를 못해. 1독은 가소롭네요. 댕댕이! 댕댕이 잡고 레벨업 하자. 얘 랜덤하게 다녀요. 실력이 필요합니다. 새끼 1위의 물기. 멍멍멍. 1 나누기 2는 2. 기적의 수학자. 독침 넣고 독돗. 똑똑똑똑. 완두콩 발사기. 복제장치. 이거 넣어야 돼. 스테레오 헤드. 이랬는데 보스가 동면역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죠? 설마 그렇겠어? 독침보다 단도가 더 세, 근데. 독침은 나중에 저거, 독 관련된 카드 더 나오고 나서. 약화 쓸걸 그랬네요. 일자리는 독에다가 넣는 게 나은가? 근데, 3턴이 되어야 되는데. 쪼개. 단도가 업그레이드가 안돼 있으면은 독침에 넣는 게 낫겠다. 업그레이드가 돼 있으면은 얘기가 다르지만. 뭐야, 락픽 왜이 모양이 됐어? 잡았다. 복제장치 살수 있네요. 가갑 빼고 이렇게
근데 확실히 하드가 아니니까 막 그렇게 어렵진 않다. 사필요 모두에게. 이거는 뭔 소리야? 안으로 쪼개고 복제하고 아 한번 써볼 걸 그랬나? 제가 써주네요. 아니 그냥 독을 사 넣는 거구나. 세상에. 다음판에 확정 킬이긴 한데. 아, 저거 회색 주사위는 저건가? 아닌가? 아, 모르겠다. 아무튼 마법사는 아, 항상 발동을 하네요. 쟤는 카드 6장이 각자 그거예요. 각자 주사위 눈 하나랑 대응돼요. 도자욱 이벤트는 뭐 나올까? 강탈 슬롯을 하나 잃게 되며 백스텝을 습득하게 됩니다. 뭔 소리지? 강탈 슬롯이 그거구나. 카드 획득하는 거. 그게 하나 줄어든다는 거죠. 백스텝이 너무 궁금해서 가입해봐야겠다. 급행모? 급행모. 에카님, 반갑습니다. 백스텝! 피해를 입힌다. 다른 아이템을 사용한 만큼 추가된다. 이거 스팀이 아니고 저거 느낌표 다이시 치시면은 나오지 말입니다. 알파 버전이라서 조금 많이 부족해요. 아, 잠깐만. 이거 먼저 썼어야 했나? 백스텝 좋네요. 네, 마무리네, 마무리. 아, 근데 3이 없어. 잘못 행동한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높게 나오는데? 이거 했다가 4-1 나오면 조지는 거잖아. 이거부터 하자. 강탈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 더 잡고 레벨업 하, 아, 욕심 부리지 말고. 과연 화염이 빵끝 웃고 있어서 제일 귀여운 것 같아. 마무리 들어간다. 차차차차차차. 이것도 쓸걸. 다음 턴에 쓰면 되지. 아유, 불탄다. 불타오르네.
자, 마무리 들어간다. 기다려라. 백스텝은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뭐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이게 아닌가 보네. 일단 독침을. 아니, 근데 독침은 강화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락픽. 희생의 반지. 뱀눈. 1눈인 주사위를 2개 획득. 독성 새총. 이거 필요함. 독택할 거임. 아, 근데 이상점도 보고 할 걸. 만능 열쇠. 펴. 쩐다. 아, 영능이 바뀌었군요. 피슈터. 독침은 네 발만 써도 충분할 것 같은데, 여덟 발 쏠라면은. 아, 독의 강화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절반 들어가던가, 저게? 절반이네요. 절반 올림. 두 배대로 해야지, 어쩌겠어. 저주. 얘도 별로 어려운 애는 아니야. 아이, 젠장. 컨텐츠 빨리 더 추가되면 좋겠다. 세상에, 왜 자꾸 이러냐. 이걸 저주가. 아, 411 망할. 아니, 독 걸려 죽어라. 독에 강하다, 하하하. 그러면 다 잡았죠? 뱀 반지. 킹사람. 뱀눈 효과가 뭐였죠? 독 관련 능력 좀 나왔으면 좋겠다. 와, 잠깐만, 10댐. 11댐을 그냥 때리시네.
마격. 맨시, 예티, 코르넬리우스 잘 잡을 것 같은데? 독대기면? 매턴 추가 주사위를 얻습니다. 쪼개. 독을 복제하는 게 나을런가? 아무리 14 정도 깎았나? 아예 충분히 잡을 것 같아. 충분히 잡겠지, 이거는. 설마 이걸 못 잡겠습니까? 백스텝을 씁시다. 그러면은 백스텝을 쓰는 게더 이득일 것 같아. 도둑으로 제 능력 뺏어서 먼저 채우는 것도 재밌겠다. 아무튼 락피 4 4 1 1 1 1 아이고, 복제 안 했네. 아, 근데 안일하게도 이김. 벌써 잡았어서. 독대가로는 상대하기가 편하지. 공든탄 물어드리기. 나왔다, 중독 나왔다. 중독 언제 강화하지? 해독제는 뭐야? 뭐야 이게? 독을 회복한다고? 왜? 이거 일단 쇠톱은 사야 되죠. 복제장치를 빼고 쇠톱을 넣을까? 중독은 일단 강화하기 전에는 못 쓰고. 단독 빼고 넣을까요? 단독 빼면은 이게 다못 써요, 주사위를. 쇠톱으로 자르고 나서. 복제장치를 뺄까? 주사위가 너무 많아서 다 못씀. 복제장치 빼고 쇠톱 중독 이렇게 하죠. 중독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다 놓지? 중독 코인?
너무 아프고. 아, 잠깐만요. 그거 봉인하면 어떡해. 중독은 지금은 쓰기 힘들죠. 아이고. 아니. 보스 동변형이고 이런 거 아니겠지? 레벨업, 추가 주사위. 이제 중독 강화하고. 예티는 매턴 추가 주사위를 얻습니다. 중독에 좀 투자할 걸 그랬나? 아니. 아이, 중독. 백스텝을 쓸게 아닌가? 중독이 나은가? 중독으로 달린다. 단도랑 스톱 아니다. 스톱은 놔두고 락픽이 약간 노나? 독은 확실히 빨리 쌓이네요. 철갑옷 필요 없어. 이제 보스겠죠? 뭘 강화하지 이제? 독팀? 독팀이 제일 낫겠죠? 이랬는데 진짜 독성 새총 빼고 복제장 신어볼까? 이랬는데 동면역 나오고 그러면은 육두사위 잡고 잠깐만 독 아우 없다 다행이다. 단도 뺐습니다. 아니, 뭐야, 이게. 잠깐만. 상태가 좀안 좋네. 달려야 합니다. 아, 고스트 상태가 참. 아, 잠깐만, 0 곱하기 2, 잠깐만. 도망갈까? 아니. 내다버린 독. 도망갈까?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습니다. 인성질한 거예요. 아, 주사위 두 개나 잠겨? 잠깐만. 도망가봤자 어차피 한대 맞고 도망가니까. 아니, 중독 올인해야 되는데, 이거. 아, 중독 올인이 더 낫구나. 계산을 잘못했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아, 이거 또 실수했네. 근데 이기긴 이겼음. 서순 장난 아닌데? 하나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 근데 이김. 이게 맹독 총매다. 게임이 별로 안 어렵네. 대충 해도 이기네. 예, 만세. 어쨌든 조금만 더 이게 컨텐츠가 풍부해지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일단 잡시다. 수고.